이번 두 번째 시즌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이 몇몇 있는데, 그중 1항의 상대역으로 등장한 장여의가 많은 시청자분들께 관심을 받고 있죠. 인어라는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고, 1항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케미 역시 아주 좋은 걸로 봐선, 전개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시청자분들께 더욱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날만 가득할 인어, 여의의 결말은 조금 슬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보여 해당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의의 기본 설정을 살펴보면 낮에는 양품점 직원, 밤에는 클럽 파라다이스의 이름 없는 가수로 투잡을 뛰는 생활력 만렙 인어 아가씨. 그녀는 경성이 좋았다. 구락부의 반짝이는 불빛, 자신의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들. 무엇보다 구경거리가 될 건지 가수가 될 건지 둘중 하나만 해. 차갑게 말하며 그녀 인생에 뛰어든 이랑을 만났으니까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보통 인어라면 가지고 있는 설정들을 잘 인용한 것 같죠? 동화 원작의 인어공주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영화의 종종 등장하는 인어들도 선역이든 악역이든 좋은 목소리가 역할의 장점이 되곤 하는데요. 또한 꼭 왕자를 만나게 되어 사랑에 빠지는 인어인 만큼 구미호 견해 인어 여희 역시 이랑이라는 자신만의 왕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실 여희의 등장은 이어질 이랑과의 전개 때문일 가능성이 크긴 하죠. 이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희가 아닌 이랑의 인물 소개에서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번 두 번째 시즌 이랑의 소개를 보면 이랑의 첫사랑, 누가 여우 아니랄까봐 목숨을 내건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하필이면 상대가 인어다. 우리 집안의 해산물은 절대 안 된다고 시어머니 노릇하며 놀려대는 이연 때문에 미칠 지경. 이랑은 여전히 서툴고 거칠지만 불안전한 그녀의 다리에 보폭을 맞춰 조금 느리게 걷는 법을 배우고, 노래하는 그녀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며 88개의 건반이 생각보다 많은 화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는 이랑의 첫사랑, 여희와 이랑의 사랑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룰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어의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희로 보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애절한 사랑의 결말 역시 설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2020년 이랑의 옆엔 첫사랑 여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될두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초반이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지만, 왠지 후반부 이랑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신 희생해 이랑을 구할 것 같은 생각만 해도 슬퍼지는 전개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도 되네요. 그래도 예상은 예상일 뿐, 사실 결말보다 곧 시청하게 될두 사람의 핑크빛 전개들이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인어이기 때문에 불안전한 그녀의 다리에 보폭을 맞춰서 조금 느리게 걷는 법을 배운다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이랑의 모습과, 그런 상황들을 통해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발전했던 건지, 집안의 해산물은 안 된다 놀려대는 정말 100% 이연스러운 모습까지, 두 사람의 러브라인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랑스러운 전개들이 등장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래서 이번 시즌은 지아가 등장하지 않는 거구나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사실 2020 구미호전의 팬으로서 후반부쯤에라도 한 번쯤은 등장해줄 지아가 되길 바래봅니다. 이번 시즌 새롭게 등장한 이랑의 첫사랑이 될 인어 장여희, 과연 여희와 이랑에게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